네,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2학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학년 뭐 시작뿐만 아니라 12학년이라는 거는 사실 뭐 얼리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대입이 되니까 그게 네. 여름방학부터 11학년 여름방학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학년 여름방학부터 과연 이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스트가 가장 먼저인 그쵸. 것 같아요. 이제 여름방학 되기 전에 우선 SAT 학원부터 다들 등록하시잖아요. SAT 시험을 네. 봐야 하니까. 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SAT 시험은 11학년에서 12학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끝날 때쯤에 네. 이제 시험을 보는 것들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다면 네. 일단은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입시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12학년 되는 아이들 네. 같은 경우 입시는 테스트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내지 않아도 되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것도 네, 그래서, 학교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테스트 자체를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학교 성적을 위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시고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점수를 내주는 게 좋은데 이 점수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점수는 보통은 SAT는 1500점 이상, 그 다음에 1600점 만점에, 16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ACT 같은 경우 뭐 34 이상 정도만 되면 아이비리그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만점 불안해서 1550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ACT 같은 경우 35, 36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고요. 저희 학생 중에서도 32 맞고 하버드 간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학에서 보는 거는 그 아이의 학교 성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AT 성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린 한 32 이상이면 네.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 그 아이는 뭐 그 점수를 우선 기본으로 깔고 그쵸. 그다음 거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1550 이상이 안 되거나 막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네. 1500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원서 써야 된다고 그쵸. 말씀하셨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9학년부터 시작한 처음에 큰 틀을 봤었을 때 네. 12학년 11월 1일 그때가 네. 얼리가 데드라인이에요. 맞아요.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긴 해요. 뭐 15일도 있고 뭐 한데 그때가 데드라인인데 네. 이때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네. 9월, 10월 두 달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9월, 10월에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에세이를 쓸 수 있느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수업하고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또 학교 수업 자체도 쉬운 수업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어드밴스드 된 수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도 새로운 학기 적응하기도 한번 하면 후딱 한 달 가지. 근데 뭐 이제 준비해야지 하다 보면 또 한 달이 가서 얼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놓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합격률 면으로 봤었을 때는 얼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레귤러보다 어떤 때는 뭐 세 배 정도 더 많이 받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이 얼리는 꼭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네. 이 얼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12학년 9월, 10월 달보다는 네. 여름방학 때,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여름방학 때 이 모든 걸 좀 끝내놓을 수 있는 에세이 같은 거는 에세이, 어플리케이션 전부 다 끝내놓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거의 끝내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의 거죠? 거의 끝내셔야 돼요. 또 하나 퀘스트 브릿지라는 게 또 있어요. 아, 저도 그거 알아요. 네. 네, 아이들이 좀 학비 안 내고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이건 이제 커먼 앱이랑 또 다르게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이고 퀘스트 브릿지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퀘스트 브릿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네. 굉장히 한때 붐이 있었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왜 그것도 보니까 뭐 10학년이나 그 좀 다 어린 학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캐스트 브릿지도. 아, 그거는 이제 그 프랩 같은 걸 하는 그렇죠. 거를 캐스트 브릿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스트 브릿지 큰 틀은 이거예요. 자기가 원서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몇몇몇몇몇 학교를 선정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선정된 학교들 중에서 자기를 픽을 하면 한 사람 한 학교를 픽을 하면 그 학교 학생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대신 학비를 내지 않고. 않고. 또 하나 이 퀘스트 브릿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신분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가능하구나. 학비 장학금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건 괜찮네요. 네, 보통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나 신분이 없는 학생들 경우에는 장학금 받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용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퀘스트 브릿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봐서 그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신분이 없는 아이들도 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9월 30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름방학 때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 그게 좋겠네요. 그것만 머리에 놔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은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예, 그 다음 이제 12학년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죠. 9월이 이제, 됐어요. 네. 12학년의 의미는 이 모든 내 대학 생활을 마무리한다. 라는, 아니,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한다. 라는 거라 진짜 바쁘다. 맞습니다. 네, 생활도 바쁘지만 마음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서포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12학년 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에 얼리가 있고 그다음 1월 1일에 레귤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월부터 인터뷰를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월 뭐 이때까지 얼리 끝난 아이들은 결과가 12월 달에 12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들은 괜찮지만 나머지는 2월 정도까지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문에 한 2월 정도까지 인터뷰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결과는 한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쯤 나오거든요. 학교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12학년의 전체 생활을 거의 다 쓴다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좀 중요한데 보통 이제 얼리로 끝내는 아이들에게 12월 초 중순에 결과가 나오니까 네. 이제 상관이 없지만 대신 뭐 성적을 F로 만든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성적은 잘 유지하고 네, 하지만 얼리 합격생들은 그렇게 네. 보내면 되고 네. 이제 문제는 레귤러 학생들이죠. 네. 그리고 이 레귤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그 성적표가 12학년 이제 첫 번째 학기 네.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쵸. 그때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진짜 이때는 완전히 뭐 다 캡틴이라든지 프레시던트 다 하잖아요. 네. 그 활동들도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월 1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솔직히 인터뷰가 남아 있거든요. 인터뷰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가요? 근데 어.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나중에 한번 구글에서 네. 하버드 뭐 텀쉿 뭐 이런 게 한번 쳐보시면 네. 하버드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뽑는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난 중에 하나가 인터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네. 이 인터뷰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보시면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9학년 때부터 12학년 초까지 어떤 걸 해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예, 아니면 12월 31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예. 그러니까 내가 어플리케이션에 다 담지 못했던 네. 얘기들이 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그쵸. 그것이 어느 정도 입학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다. 네. 하긴 그 지면이 얼마 안 되니까요. 네. 예.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 탑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SAT 성적도 완전 아주 높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멈이 한 32 정도 ACT 성적이죠. 예. 33인가 정도 됐었었고요. 예. 그리고 그랬는데 아, 이 아이가 괜찮을까 했는데 인터뷰를 거의 한 2시간 넘게 한 거예요. 와.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렇구나. 인터뷰어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것들 쭉 다 아, 지금도 하고 있는, 하고. 예, 하고 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 있잖아요. 아. 그 아이 그래서 코넬을 가게 됐어요. 어머, 네, 그래서 인터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네. 어떤 본인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네, 마지막 기회가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걸 통해서도 내가 어떤 액티비티 하고 있다는 것들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꾸준히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냥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네,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2학년은 사실 한 1월에서 2월까지 이 인터뷰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인터뷰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 모든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공부 같은 것도 계속 이어져 왔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떨어졌을 때 만약에 대학을 3월달이나 이럴 때 떨어졌잖아요. 레귤러도 떨어졌어. 네. 자기가 원하지 못하고 웨이트리스트가 붙었어요. 만약에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 작년하고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웨일리스트에서 됐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일드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대학에서 어드미션 받는, 억셉트하는 학생하고 실제 등록하는 확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구나. SAT나 ACT 시험 옵셔널이 되면서부터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오는 학생들이 많다 많이 뽑고 안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웨일리스트에서도 올라가는 많이 올라갔군요. 네, 그래서 웨일리스트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학교 내가 추가적으로 뭘 한 게 없는가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 쓴 거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고요. 카운슬러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카운슬러랑 카운슬러의 레코멘데이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해보는 것도 그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군요. 것들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2학년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바쁘지는 않은데 네.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리게는 만들지만 그쵸.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얼만큼 폭발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저희 자식들을 겪어보니까 12학년이라는 게 참 그런 고통의 시간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계속 그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 그 저기 페이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대학에 결과 오는 기다리는 거고 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뭐죠?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 뽑은 대학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어디를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맞아요. 그 시기. 부분도 또 있죠. 네. 이제 그 시기에는 정말 좀 딜을 좀 잘 하셔서 이메일도 그러니까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이메일도 한번 보내시고 뭐도 해서 이메일 하나에 한 1,000불씩 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 번씩 그렇군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죠. 네, 보통 그때는 이제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네. 서로 의견이 갈리죠. 맞아요. 엄마는 어떻게든 장학금 많이 받는 데를 보내고 싶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잘 조율을 하고 네. 학생이 그럼 직접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거나 어필을 하면 조금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그런 게 있나 경우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하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장학금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 장학금을 대학에 붙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스칼라십 관련된 펀드들이 정말 많아요. 그쪽에 레러 다 보내서 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게 많죠. 네. 그래서 보내서 내가 대학 붙었고 내 학교 성적은 어떻고 내가 왜 여기에 지원했고 이런 것들 보내서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아버님이 변호사인데 그래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하나도 못 받는 애였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제 소득이 높은 계층이니까. 근데 그걸 다 보내가지고 중고차까지 하나 사서 대학 가는 애를 봤어요. 진짜 야무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12학년 때 받을 수 있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쵸. 단 몇백 불짜리도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 하는 애를 받는가 하면 우리 집 아이처럼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 막 에세이 쓰기 싫고 그런 거 한번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안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치.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예. 네. 또 쉽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뽑힐 가능성도 또 그렇게 네. 높지 않은 거죠. 사실. 근데 학교 내에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500에서 한 1000불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예,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어디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네. 정말 할 게 많은데 네. 10학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생전 다른 학년도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네. 정말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해가 이 12학년인 것 같아요. 텐션을 놓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모든 게 다 학교까지 다 커밋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방학 끝날 때까지 이 학교 생활 있잖아요. 네. 이 생활은 진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황금 같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네, 진짜 유일하게 열심히 놀 수 있는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애들이 우리 애가 진짜 너무 노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때는 진짜 너무 정말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야 돼요. 진짜.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학교 과목 중에서 AP 과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11학년 때 AP 뭐 한두 개밖에 못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12학년 때는 거의 AP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AP 과목을 듣더라도 메인 과목 위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메인 과목이라는 거는 영어, 수학, 과학, 네.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 네 가지고 나머지 뭐 통계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 뭐 environment 그렇죠.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예. 이런 것들은 메인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관심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AP를 많이 못 들었다면 이 메인 과목 위주로 12학년 때 좀 만들어주시고요. 네. 이때 테스트 보는 것들은 점수는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을 계속 잘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AP를 좀 많이 듣는 게 왜 그 네. 레귤러 때는 1학기 성적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조금 어필이 되나요? 그렇죠. AP를 듣는 거에 이제 좋은 점 두 가지는 네. 좀 챌린지 되는 과목을 듣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웨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맞아요. 점수가 4.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기 성적을 4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이게 아널스라든지 AP 과목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GPA 열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네. AP 클래스 들으면 네. 그렇고요. 그리고 성적 관리? 네, 성적 관리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웨이팅 리스트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자기 그때까지 했던 성적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안심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2학년 딱 됐는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너무 그러니까 뭐 공부는 어느 정도 했다고 쳐더라도 액티비티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다고 늦은 게 아니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12학년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어느 시점, 그 시점이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12학년 딱 지금 만약에 12학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예.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이 너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가. 예. 완성형이 아닌 성장형으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리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면, 네. 레귤러 때까지라도, 네.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좀 내가 그때 뭔가를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네.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좋다. 12학년이라고 네.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프린스턴이 얼리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얼리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얼리를 없애고 레귤러만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 12학년의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볼 수도 있다. 네, 그쵸. 네. 그것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아직
포기하지 말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학년을 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대입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뭐 이제 마무리하는 뭐 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다라는 거고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또 레귤러까지 해서 우리 아이가 아무 대학도 안 됐어. 네. 웨이트리스트도 안 됐어. 네. 막 이래도 또 다른 또 기회가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이 유저지 같은 경우에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네. 경우 같은 경우는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컬럼비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루트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조바심 내지 마시고 12학년에서도 네. 끝까지 희망 놓지 말고 좀 열심히 하시면 좋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2학년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나요? 네. 12학년 이렇게 전체를 마무리하고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네. 슬라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의 플랜을 잡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아, 네. 12학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9학년부터 지금 쭉 밟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신 분들도 네.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학년별로 이렇게 조각조각 보는 것보다 네. 사실 고등학교라는 걸 전체적으로 좀 보고 플랜을 세워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좀 전체적으로 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좀 복습해 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베스트 타임라인, 스터디 타임라인이라고 좀 만든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부에 관련, 그러니까 테스트 관련된 것들인데 이걸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공부 테스트 네. 관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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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지금 좀 전에 12학년 얘기했잖아요. 네. 그 12학년 보시면 얼리가 11월 1일. 그렇죠. 네. 레귤러가 1월 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준비를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파란색 에러를 보시면 네. 여름방학부터 해가지고 12학년까지 쭉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11학년 7월, 8월부터 저기 이제 오른쪽에 에러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학년까지 네. 이렇게 네. 쭉 대학원서 준비를 해. 대학원서 준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그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이 아닌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그때 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좋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여름방학 때 프랙티스 위주로 공부할 수 없다면 네. 없는 실력이라면 그 전학기 봄 때 그 컨셉을 좀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 때는 가능하면 프랙티스 위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가장 네. 좋다. 그러니까 10학년 봄학기 때는 때. 좀 컨셉 위주로 네. 하고 그다음에 그 10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프랙티스 그쵸. SAT 시험 계속 보는 연습들을 네. 하고 네. 그런 다음에 11학년에 이제 시험을 보는 그쵸. 거네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네. 10월, 9월, 10월, 뭐 11월 정도까지 마지막 시험이 12월에 있으니까 네. 좀 늦어지면 12월까지 예, 테스트를 보고 끝내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갈 때 그래서 10학년 들어갈 때 시험을 끝내는 것도 맞아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 그때 ACT를 보면 좋다 이렇게 그쵸. 말씀하셨죠. ACT가 네. 조금 더 SAT보다는 아이들에게 시험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네. 테스트여서요. 그래서 9학년부터 다시 돌아가면 네. 9학년 때는 제가 놀아라. 그렇죠. 역시 최고의 학생이십니다. 네. 네, 노는 걸 잘 기억해요. 네. 그다음에 네.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논다란 의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해라. 예. 네. 그리고 10학년도 9학년에 연장선이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은 걸 고민을 하는데 네.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성적관리. 이때부터 성적관리를 성적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성적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성적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과목 자체가 리거러스하게 챌린지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다. 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11학년 때 네. 액티비티를 이제 내로우 다운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했던 CAP, CAP, Community Service, 그 다음에 아카데미 액티비티, 퍼스널 액티비티 이걸 균형을 잘 맞추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가 잘하는 것들이 뭔지 해서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전략을 좀 세우고 네. 그렇게 해서 끝내고는 학기 중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면 그 11학년, 12학년 넘어간 그 여름방학 때 그 모든 활동을 좀 마무리 꽃을 피울 수 있는 무언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 원서 준비하고
그리고 SAT까지 다 쓰고 그다음 이제 12학년이 됐었을 때 네. 얼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얼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합격률도 높고 또 하나는 그 12월 30일 그러니까 좀 일찍 12월 30일 이전에 대부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얼리에서 아무것도 얼리를 안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은 레귤러 때 내가 다른 애들은 붙은 애들도 막 보여. 네.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불안해서 레귤러 지원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리하고 그다음에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네, 순서대로 뭐 데드라인 없이 언제든지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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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두 개를 잘 활용해서 레귤러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 뭐 웨스트포인트라든지 네이버 아카데미 같은 예,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지원을 예, 네. 지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지원서를 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계속 좀 일찍 넣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많은 혜택들을 많이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뭐 이 표 참조하시고 잘 화살표 따라가시면 네. 아, 우리 애가 지금 여기인데 이거 할 때구나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이 표 너무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프린아웃 해주면 네. 어떤 집엔 자기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디쯤인가 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신 없거든요. 네. 뭐 아이들 사실 학교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네. 이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랑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막 놓치고 갈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꼼꼼하게 좀 고학년부터 하나씩 챙겨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만 아이들에게 닥달하거나 푸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울타리를 쳐주시고 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하면서 자기의 열정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쵸.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지원해주는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오랫동안 네. 이렇게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교 동안 각 학년마다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을 네. 좀 대략적으로 사실은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네. 다음번은 네. 제가 그 보통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테스트 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SAT랑 ACT. ACT 우리 아이에게 맞는 테스트는 과연 무엇인가? 아. 네, 이 부분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SAT에 대해서 워낙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또 점수 네. 안 나와서 또 이게 닥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